오늘은 알트리아 그룹과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들어온 배당금으로 ET, 티커 ET, 에너지 트랜스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E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티커가 ET랑 똑같네요.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가스 앤 오일을 미국 내에서 이송하는 회사인데요.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고 배당도 거의 20% 육박하도록 지금 주고 있거든요. 제가 6달러씩 600달러가 있으니까 거의 한 90주 정도를 시장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증거금이 부족합니다. 일단 80주가 체결이 됐고 다시 10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90주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나 볼까요? 649달러에서 115달러 남았네요.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겠어요. 매수 10주 시장가 매수. 그럼 일단 총 100주를 샀죠. 100주를 사면 55달러가 남아 있네요.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어요. 8주 매수. 증거금이 부족하네요. 그러면 일단 5주 매수. 매수 체결 통보. 총 몇 주가 매수됐나 볼까요? 전부 상세. 매입 금액 기준으로 전납을 하면 알트리아 그룹, 메인스트리트 캐피탈, AT&T, 애플, ET. ET가 105주가 매수가 됐어요. 623달러. 자, XLK는 지금 15%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을 받은 걸로 XLK를 사서 15%의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해서 다시 ET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가 매도 확인. 매도 체결 통보. 그러면은 5주 계좌를 해서 예수금 한 635달러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안되네요. 80주 매수 체결 통보. 한 5주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5주 추가 매수 체결 완료 통보. 5주 한번 더 해볼까요? 체결 완료 통보. 5.935달러 5주. 그럼 계좌에 100달러 정도가 아직 남아있어요. 100달러 정도가 남아있고 지금 총 매입 금액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195달러, 1157달러. 예수금 상세로 가서 예수금이 얼마나 남아있나 볼까요? 99달러 정도가 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살 수 있겠네. 에너지 트랜스퍼 210주 1246달러 매수 완료. 다음에 다시 만나요.